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5월 첫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정리정돈이 필요한 이웃에게 수납정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우리 동네 수납정리 도우미 사업을 펼칩니다.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5월 1일부터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를 대여합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구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가 오는 5월 12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우리의 생활에 온기를 더하는 빛, 아이들의 미래를 온전하게 밝히는 빛, 노후의 행복을 온화하게 비추는 빛, 우리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잊지 말고 투표하세요. 강서구가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정리정돈이 필요한 이웃에게 수납정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우리 동네 수납정리 도우미 사업을 펼칩니다. 먼저 강서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수납정리 자격증을 보유한 경력 단절 여성 14명을 채용하고 홈케어와 생활 방역 등 사전 교육을 마쳤습니다. 수납정리 서비스는 단순히 집 정리에 그치지 않고 건강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 취약계층의 마음을 치유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이 정리정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경력단절 여성 모두에게 큰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수납정리 도우미는 4명이 한 팀이 돼 신청 가구를 사전 방문해 상담하고 정리 구역을 결정해 맞춤형 수납정리와 방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리가 끝난 후에는 정리수납 기초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 깨끗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희가 가진 수납정리 기술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분들이 온전히 집에서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서군의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가정과 중위소득 65% 이하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강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구민들을 위해 5월 1일부터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를 대여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는 강서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최대 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시간당 5,000원이며 진행자, 출연자, 제작진 등 최대 7명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대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앞서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장비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으신 분에 한해 대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미디어 센터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편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는 미디어 교육뿐 아니라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구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가 오는 5월 12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제162회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에는 TBN 예능 프로그램인 신박한 정리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정리 전문가 이지영 대표가 강사로 나와 삶이 바뀌는 신박한 정리를 주제로 강의를 펼칩니다. 이지영 대표는 이번 강의를 통해 공간 용도별 정리 정돈 방법을 소개하며 공간과 정리를 통해 집을 편안하고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가 집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우며 달라진 공간에서 행복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강좌는 21일까지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 신청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가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자원봉사 캠프 활동가를 오는 5월 10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원봉사 캠프는 강서구 20개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소규모 자원봉사센터로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과 캠페인, 저소득 가구 밑반찬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서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원봉사활동가는 기초 양성 교육을 받은 후 캠프에 근무하며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봉사 실적을 입력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원봉사 활동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